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구독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답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은 배추에 무포함이죠. 영양제 언제까지 살파면 좋은가요? 수학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올린 그 영상들은 대부분 다 근기가 있고 또 식물 생리학이라든지 곤충학, 뭐 해충학, 병리학 이런 관련 그런 학문의 근기를 뒀지만은 오늘 드릴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 소진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사종복비 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자재 다 같은 말로 사용되는데요. 결국 이런 그 배추라든지 작물들을 잘 키우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특히 연면살포를 통해서 부족된 성분을 더 보충하고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좋게 하고 결실을 좋게 하고 또 금년 같은 그런 폭염이라든지 봄에 동해 그리고 가을에 스리 피해 이럴 때 봄에도 역시나 스리 피해 있겠죠. 이럴 때 피해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보통 사종복비나 영양제, 뭐 아미노산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약은 수학 안전 기준이 농약 관리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 대한 인체에 대한 그런 안전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안전성, 이런 모든 다양한 그런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렇게 이제 만든 게 농약관리법에서 만든 게 이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 약에 대해서 뒷면에 라벨지 보면요, 수확 안전 기간이 수확 전 며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만 지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수확 7일 전 같으면 여유있게 한 수확 10일 전이나 수확 한 12일 전, 한 1.5배 이상 되는 때, 그때 먹으면 더 안전하겠죠. 물론 그것도 씻어서 먹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사종복비 이런 것들은 관주용, 뭐 연면식용 이런 것들은 비료관리법입니다. 수확 안전 기준은 없고요. 비료 사용 그 설명서라든지 비료 같은 경우는 비료 보정표만 있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걸로 작물을 잘 키운다 안 키운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그런 설명은 죄송하지만 없다. 그리고 좋은 말로 친환경자재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붙인 것들이 있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그런 것들, 뭐 모두싹이나 규산항이나 뭐 이런 것들 뒷면에 보시면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하세요 라는 것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물론 친환경자재도 해충관리용, 병해관리용 이런 용도로 나온 것들은 수확안전기준이 최근에는 적힌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하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마 보시면 없다. 자, 그러면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하라,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최소한 10일에서 14일 전에는 마무리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그런 비료 성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잘 씻어지잖아요. 그런데 황성분이 들어간 것들, 특히 저는 배추에 전착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좀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착제라는 것은 이게 다양한 또 침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은 배추는 사용하지 않는데, 특히 황성분을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들 많아요. 황성분, 뭐 모두싹도 주원료는 황이고 규산황도 황에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그런 것들 좀 보면요, 대부분 다 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약도 예를 들어서 뭐 유기유황기 다이세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약을 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약 칠 때 가보면 그게 잘 안 분해되고 그냥 부착돼 가지고 그냥 부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배추에는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왠지 사용을 하면 찝찝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수확을 배추는 한 11월 한 17일에서 한 20일쯤 수확할 예정인데요. 이제 서리 댄스를 한 두 번 정도 맞고 수확할 예정인데 그래서 최소한 14일 전 이전에 이제 마무리 영양제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관리 제품인 부리오 골드와 이제 칼슘제 한 번 더 제가 그 연면 시비를 해주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특히 무는 칼슘과 붕수가 부족하면 무는 그 속이 꺼뭇꺼뭇해지고 속이 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씩 사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 칠 때 김에서 칼슘제 한번 쳐주고요. 그리고 부리오 골드는 인상관리 제품이지만은 또 붕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추의 맛도 낼 겸 또 금년도는 배추가 이렇게 많이 웃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는 영양제 살포하고 그 이후에는 살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저런 경우 있어요. 부리오 골드와 제가 뭐 칼슘제 어제만 혼용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는 부리오 골드를 오늘 먼저 치고 특히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요. 주말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저녁에 부리오 골드 치고 그 다음날 칼슘제 치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침에 동시에만 살포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용하면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 기량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그 인상가리 제품하고 칼슘은 서로 혼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칼슘은 또 마그네슘제하고도 혼용이 잘 안 돼요. 마그네슘하고 우리 예전에 배웠는 게 화학자는 제가 이게 뭐 맞는지 기억이 안 나네. 원캉 오를 때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그 조각할 때 쓰는 그 석고 있죠. 석고. 석고가 그 마그네슘과 칼슘을 아마 쓸 거면 석고가 될 겁니다. 즉 응고가 되네. 응고. 그 정도로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전하면 그 혼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잠깐이면 치잖아요. 뭐 한 반 톤만 쓸 것을 금방 치면 되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리지만은 영양제는 10월 말까지만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우회든 수확 10일 전까지 마무리해 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친환경 자재거든요. 참 이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명칭이 뭔가 하면 농약처럼 수확 안전기준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확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수확 안전기준은 스스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황제품이 들어간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간을 좀 더 두고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우리가 유황오리가 좋다 하지만은 유황오리는 오리가 유황성분을 먹고 난 다음에 만든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황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리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오리 고기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 그나저나 비가 먼저 될 건데 큰일 났네. 좀 비가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보니까 전라도 광주도 엄청나게 쏟더구만. 큰일이네요. 감사합니다.